병원 측에서 쓰는 스킬을 알아야 덤탱이를 쓰지 않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예전에 일부 피부과 성형외과 상담실장님들의 고가 티켓팅을 하는 그런 노련함을 보통의 일반인이 당해내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딱히 실장님들이 잘못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병원의 경영진들이 압박을 하는 게 문제죠. 아니 누구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웃으면서 필요한 것만 권하고 싶지 남들 호주머니를 막 노려가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큰 병원들에서 경영회의를 할 때 병원 원장님이 실장님에게 이번 달에도 그 사람의 얼굴에 맞는 최적의 시술을 하도록 권장했겠죠? 라고 물어볼 일은 거의 없어요. 아니 뭐 절대 없을 거예요. 병원 직원이신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병원에서 하는 회의라는 것 자체가 마케팅팀과 실장님들을 갈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실장님이 이번 달 매출을 많이 올렸을까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건데 그렇게 비교당하고 압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담할 때 최대한의 돈을 뽑아내려는 시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보통 사람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할 때 병원 측에서 과연 어떤 스킬들을 사용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비싼 명품백은 들고 가지 마세요. 비싼 가방을 가지고 갈수록 비싼 시술을 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영을 중시하는 병원 측에서는 최대한의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정보냐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에 어떤 시술이 최적일까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고객에게 얼마를 뽑아낼 수 있는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경제학적 용어로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을 먼저 가늠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권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주소는 동이나 구까지만 쓰시면 좋겠어요. 병원의 차트를 보면은 주소를 적는 난이 다들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지역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또 병원 측이 생각을 할 때 최대 지불 금액을 높게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비싼 걸 권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동이나 구 정도까지만 적는 게 무난한 것 같아요. 단, 병원에서 긴급하게 연락을 드려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로 비싼 자동차 키를 보이는 데 두지 마세요. 포르쉐 같은 차 키를 가방 안에 안 넣으시고 손으로 들고 다니시다가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데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병원 측에서 좋아합니다. 견물 생심이라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낼 것 같은데 병원 측에서 왜 비싼 걸 안 권하겠어요. 마음속에서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술을 고른다니까요. 좋아요, 구독. 자, 다음으로 제일 비싼 상품은 호구 상품인 경우가 많아요. 자, 프로그램을 보면은 고가, 중가, 저가 패키지 이렇게 금액별로 차등을 둔 곳이 있을 거예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차등을 둔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마케팅적으로 금액면에서 차등을 둔 경우도 많아요. 원래 고가, 중가, 저가가 있으면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중가의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병원들은 일부러 고가 패키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고가를 만들어 두어야 상대적으로 그 아래 등급의 패키지가 싸 보이거든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미는 자신 있는 주력 시술은 최고가가 아니라 중간 가격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가 프로그램은 애초에 만든 목적이 주력 프로그램을 돋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놈만 돌려라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구성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잘 생각해서 꼭 필요하면은 고가 패키지를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무조건 비싸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선택하지는 마세요. 그야말로 그 한 명만 걸린 호구가 당신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자존감을 깎아먹는 상담을 하는 병원은 그냥 나오세요. 이것도 병원의 전략인데요. 자존감을 깎아내려서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병원 측의 설득에 취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가스라이팅을 할 때 먼저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아, 얼굴에 부족한 게 많은데 왜 이렇게 험하게 사셨어요? 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모르셨어요? 이런 병원들은 나중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났을 때 따지러 가잖아요? 그럼 또 막 자존감 살살 긁어가면서 가스라이팅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말 바꾸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환자 얼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돈을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말을 자주 바꿔요. 자, 고객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할 때 그때마다 어우 맞습니다. 사실은 제 의견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병원 측도 말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꿔요. 그리고 또 방문을 할 때마다 이유 없이 권하는 게 달라져요. 얼굴에 맞춰서 권한 게 아니라 고객을 떠보고 그 반응에 맞춰서 권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방문할 때는 전혀 뭐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자, 다음으로 병원 측에서 직업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배우나 가수, 모델이라면 미간에 주름이 좀 있어도 미간주름 보톡스를 안 맞거나 매우 적게 맞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연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찌푸린 연기 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연기를 할 때마다 미간의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배우라면 밥줄이 끊기고 영화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작품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또 직업이 선생님이나 학생이라면 실리프팅이나 뭐 얼굴에 상처가 되는 레이저 이런 것들을 시술 날짜를 정할 때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스튜어디스나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대면 업무가 계속 이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언제 해야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한 번에 여러 개의 레이저 시술을 동시에 받지 않는 게 좋아요. 병원 측에서는 되도록 한 번에 많은 시술을 한꺼번에 하라고 권할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마음이 확 움직였을 때 집을 용기가 확 커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의 불씨가 꺼지게 돼요. 또 지금 당장은 병원에 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병원 말고도 뭐 애들 학원비, 여행비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다 써버릴 수 있다는 거를 병원 측에서는 정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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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 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확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병원에서 하는 그런 레이저들은 되게 피부나 그 아래층에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회복력이 되게 중요한데 한 번에 많이 할 경우에는 부작용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부작용은 병원도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 측에서는 레이저 강도를 아무래도 약하게 쏘게 됩니다. 아닌데 나는 환자를 위해서 시너지를 위해서 한 번에 시술을 하는 건데. 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최대한 돈을 많이 쓰게 만들려는 목적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한 번에 하나씩 제대로 된 강도로 충분히 레이저를 쏘고 또 잘 쉬면서 회복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는 뭘 받으면 좋을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병원에 와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거나 권하는 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 병원 측에서는 메뉴판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머리 아파, 공부하고 하기 싫은데. 이럴 때는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녀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느낌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예전에 치료받았던 경험을 물어볼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예전에 생겼던 부작용들이라던가 효과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큰 정보가 되거든요. 얼굴만 보고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시술한 후에 생겼던 반응이 정말 가치 있는 정보예요. 자 오늘 요약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상담을 갈 때 명품백, 비싼 차키를 내보이지 말자. 유명한 아파트에 살면 주소는 동이나 국가지만 쓰자. 비슷한 상품 중에 가장 고가의 상품을 선택할 때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존감을 깎아먹는 상담을 하는 곳은 가스라이팅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 시술 경험, 직업 등은 물어본다면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나은 점이 많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어떤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양심껏 상담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병원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양심에 분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환자한테 꼭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이 모든 것들의 꼭대기에는 직원들에게 매출 타령을 하는 병원 경영자 측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